청량한 자연과 그리고 약간은 우리가 가슴을 시리게 할 만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정말 자연의 위대함이라든지 치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Вот наша матушка Ал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учитель молодших профессоров Газет. Congratulations to the artist, Mr. Jeong Sung-hae. Sincerely want to thank the photographer. Penhan은 마음에서 관람해 주시고요. Penhan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담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나 그래서 이 체르노빌을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촬영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작업이 드디어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정말 나도 기쁘고 본인한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일들이 항상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가기 힘든 곳, 먼 곳인데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새로운 경각심을 일으키고 멋진 사진을 보여주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사진전인지 알고 왔는데 유화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예술의 오묘함에 새삼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스리마일 아일랜드 모두 다 참으로 아픈 사건인데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누리고 세상을 찾게 된 것을 예술 작품화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